최근 국내외 전기차 화재 소식으로 화재 원인 등이 주목되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터리 충전 이안과 화재 발생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현대차 기아는 전기차용 배터리는 100% 충전해도 충분한 안전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터리 두뇌를 담당하는 첨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이를 차단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. 또 소비자가 완충을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에는 추가 충전 가능 용량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현대차 기아 관계자는 고객에게 보여지는 완충 상태는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된 구간 내에서의 충전량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.